아우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주둥이를 확 그냥. 뭘 봐요? 여자 욕하는 거 처음 봐요? 아, 죄송합니다. 나 이제 경찰서 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오예! 우찌하스콘대 사가! 아이고! 뭐예요 사가 안 죽고? 아유 할머니 사과 잘 사셨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어? 저기 혹시 지금 머리 할 수 있나요?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딱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성형효과를 내주신 우리 터프하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오늘 뭐해? 일하지. 일이란 건 너만 하는 게 아니잖아. 지금은 뭐 하는데? 잠복 중. 그래, 손님 없을 때 만나시겠다. 참 또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양아치같이. 혹시 저 아십니까? 저희가 지금 쫓고 있는 흉악범이 있어서. 악질, 변태, 연쇄, 성추행, 흉악범인데. 고맙습니다. 저 사실 밤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. 뺀지라니 여자 손님 얘기에 알콜 냄새. 괜찮습니다. 저도 건달로 오해했는데요. 뭐 사채 받으러 다니시는 욕자라는 예쁜 누나. 야 이 형제. 야 헛갑이라고 했냐고. 그렇게 힘들게 두 얼굴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. 이게 진짜 주제도 모르고. 그만해요. 선생님 저 보러 오신 거잖아요. 저 두 얼굴에 김소희 씨 보러 온 거 아니고 머리 안에 이영재 씨 보러 온 겁니다.